인류가 침팬지 보노보 공동 조상하고 갈라지게 된 것이 500만 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500만 년과 800만 년 그쯤 어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릴라가 갈라져 나온 게 800만 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인간과 침팬지 보노보의 공동 조상에 해당되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상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계통이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그리고 상상을 조금 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계통이 분리하는 경우는 가장 쉬운 것은 서식지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유전자를 섞지 않고 결국은 짝짓기와 새끼낳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계통으로 분리가 되기가 쉽죠. 서식지는 비슷한데 만나도 별로 짝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계통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아르디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보죠. 아르디피테쿠스, 나무 타기와 두 발 걷기가 같이 병행이 된 그런 계통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다양한 계통들이 있는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200만 년 전쯤에 위기를 맞는다는 겁니다. 강건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파란트로포스라고도 불리우는 그들은 식물성 먹이를 훨씬 더 많이 먹었죠. 이 위기를 맞이하여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외에도 새로운 속이 나타나는데 사바나에서 고기와 지방질을 먹었던 그것이 호모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모속이 등장한 다음에 처음으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확산을 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호모 에렉투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사실은 그게 분명하지가 않고 학자들도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12만 년 전쯤에 후기 플라이스토세쯤부터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요. 항상 우리 인류는 지구에서 여러 계통이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하나의 인류만이 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뇌 기원을 정확한 시점을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고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기관에는 없이 뇌에만 들어있는 것이 신경세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뇌 기원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세포 사이에 전달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발생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뇌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명령어를 만드는 게 뇌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단세포 상태였을 때는 원핵 생물이나 단세포 생물이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기능만을 하게 돼서 뇌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포가 좀 많아지고 어떤 몸이 좀 복잡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세포적인 어떤 다장기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관장기구가 필요한 거는 필연적인 어떤 법칙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뇌가 그렇게 특별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가 없는 박테리아나 식물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생존하고 그다음에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만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을 탐색하고 그중에서 유용한 것들을 특히 먹잇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뇌가 진화해서 몸의 기능이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몸이라든가 우리 형태가 복잡하게 진화할수록 뇌도 그거를 어떤 명령이나 그런 거 내릴 수 있는 단계로 될 수 있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의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등장한 시점, 그것을 뇌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를 갖지 않은 생명체들도 자신들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해법을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면 생명체가 등장한 그 시점이 뇌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특히 인간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건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물건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넘어서 그런 새로운 물건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의 뇌가 이렇게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신이나 의식이나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지능이라는 개념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능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생명체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 아니면 해결에 실패했는지는 그 생명체가 계속 잘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바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정신이나 의식과 같은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존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아니면은 의식이라든지 정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이 굉장히 무능해지는 것 같아요.